오늘 룩은 비즈니스 캐주얼의 아메카지 한 스푼 추가한 룩입니다. 늦가을 이런 날씨에 아우터도 입지만 약간 니트나 맨투맨 하나를 입을 수 있는 날씨라고 생각해서 코트는 이제 소피드 후레라고 이제 벨기에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사실 여성복 전문 브랜드예요. 뭐 젠더리스가 대세이기도 하고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인데 추위를 많이 타서 이런 뭐 폴라 같은 걸 많이 입어요. 여기까지가 내 목이다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차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은이고 상품본부의 패션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한 지는 또 얼마 되셨나요? 저는 이제 5년 차고요. 상품본부 온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입으신 옷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가을 이런 날씨에 아우터도 입지만 약간 니트나 맨투맨 하나를 입을 수 있는 날씨라고 생각해서 이제 맨투맨 단독으로만 입고 왔고요. 위에는 그 국내 브랜드인데 렉토의 맨투맨이고 아래는 삼성물산에서 나온 디에퍼처라는 브랜드인데 약간 로우라이즈로 입을 수 있는 긴 스커트라서 좀 짧은 맨투맨이랑 매치했습니다. 신발은 그 시몬로샤의 샌들인데 이제 양말에 샌들 신을 수 있는 마지막 날씨인 것 같아서 신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지갑은 샤넬이고요. 명함 지갑은 톰 브라운입니다. 제가 미팅 같은 거 회사 다닐 때는 미팅이 많아서 명함 지갑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입으신 룩에서 가장 애정하거나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제가 시몬로샤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약간 진주나 리본 같은 디테일, 약간 사랑스러운 그런 디테일이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제 그런 아이템으로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본부 신사업 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는 안진수 대리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일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연차는 8년 차인가? 7년 차인가? 헷갈리네요, 갑자기. 오늘 입으신 옷 소개를 일단... 사실 저는 그렇게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어서 옷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일단 먼저 코트는 이제 소피드 후레라고 이제 벨기에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사실 여성복 전문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새 뭐 젠더리스가 대세이기도 하고 해서 구매한 건 아니고 사실 제 와이프가 산 건데 제가 입어보니까 저한테도 잘 맞아갖고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크게 나왔는데 남자한테도 맞고 여자한테 맞고 니트는 그냥 되게 기본인데 이제 그냥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미국 브랜드인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때 미국 공홈에서 되게 저렴하게 세일을 많이 해서 팔거든요. 그때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좀 쟁여두면 좋은 것 같고 저 이제 요새 니트 라운드넥 니트에 흰색 티셔츠 약간 받쳐 입는 걸 좀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살짝 나오고 머플러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살짝 흰색 티가 좀 이렇게 좀 나오게끔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 약간 머플러는 세인트 제임스 건데 오늘 하니까 좀 덥긴 하네요. 이제 사실 제가 어제 파리에서 어제 와갖고 파리는 좀 추워서 이 코디가 맞았는데 한국은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담이었고 바지는 이제 브릴리아 1949라고 이탈리아 팬츠 브랜드인데 작년인가 처음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스트링 팬츠여서 이렇게 좀 줄로 고무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의 약간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새 유행하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발은 이제 반스. 이제 반스를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신발을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반스만 7개, 8켤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반스를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반스 중에서도 약간 어센틱, 얄쌍한 모델 좀 좋아하는데 이런 귀여운 약간 좀 느낌 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위트 있는 느낌? 그래서 신발도 그렇고 이런 머플러도 그렇고 약간 기본 색상에서 한두 가지씩 포인트를 가볍게 주는 그런 룩을 선호하고 있고 어떤 지갑이 궁금해하는데 지갑이요? 지갑? 되게 좀 예전에 산 건데 포레르 빠주라고 사실 이 브랜드 스타일도 좋은데 저는 딱 이 사이즈를 되게 선호했거든요. 딱 이렇게 펼치는데 이 안에 이제 세 개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도 카드가 들어가고 이 안쪽에도 또 카드 들어가고 뭐 민증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딱 이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작으면은 너무 카드 수납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너무 크면은 이제 여름에는 뭐 바지 하나밖에 안 입잖아요. 그러면 좀 너무 볼록 튀어나오거나 손에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가장 본인이 애정하는 아이템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코트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샤워 가운 같은 느낌도 나갖고 약간 옛날 코로나 한창 시국에 원마일 웨어 이런 거 유행이었었잖아요. 약간 핏도로 맞도로 걸치기 좋은 것 같고 저도 잘 입고 저 와이프도 잘 입어서 아주 본의 아니게 두 명이 잘 입는 그런 일이 되고 안경 둘 수 있습니다. 예. 모스콧이라고 이제 미국 뉴욕 브랜드이고요. 제가 사이즈는 사실 이게 몇 사이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왔고 너무 오래전에 산 거라. 근데 그 사이즈 치수에 대한 팁을 떠나서 다른 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모스콧이 콧받침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콧대가 좀 높은 서양인들한테 좀 잘 어울리고 동양인들 이렇게 착 눈에 밀착돼서 안 이쁘거든요. 여기에 코받침을 따로 수선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안경집 수선집 가서 이거를 이제 깎아달라고 하면은 깎아주고 여기 코받침을 따로 수선해서 수선이라고 해야 되나? 리페어해서 해주거든요. 저와 같은 이제 동양인들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안경이 좀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과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마케팅 전략팀에서 아트 콘텐츠 담당하고 있는 허은서라고 합니다. 지금 일한 지는 얼마나 됐죠? 저 이제 막 1년 지났어요. 오늘 입으신 옷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들 이제 평범하게 롱코트 많이 입으시는데 트렌치코트 눈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케이프 스타일의 트렌치를 입어봤고요. 이 제품은 코스 제품이고 여기 팔 부분이 이렇게 트여 있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되게 편하고 되게 여러 가지 계절에 입을 수 있어요. 오늘같이 좀 쌀쌀한 날에도 안에는 따뜻하게 입고 위에는 이렇게 가볍게 걸칠 수 있고 상의는 간트의 울캐시미어 소재의 넉넉한 핏의 그런 상의이고 하의 같은 경우에는 마시모 두띠라는 SPA 브랜드의 코듀로이 소재의 바지이고 헐렁헐렁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딱딱해 보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신발은 구찌인데 제가 이거를 출근할 때 많이 신는 게 좀 전체적으로는 캐주얼한데 와이드한 팬츠랑 매치를 하면은 앞에가 살짝 블랙 앤 화이트 구두처럼 보이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 삭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혹시 목걸이는 어떤? 목걸이는 셀레인의 제품이고 조금 가을 겨울이다 보니까 금색인 골드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입으신 룩에서 가장 애정하거나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목걸이인데 꼭 이 목걸이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 가을 겨울에 꼭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인데 추위를 많이 타서 이런 목폴라 같은 걸 많이 입어요. 여기까지가 내 목이다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차고 다녀요. 한 여기까지는 그래도 목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착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갤러리아 마케팅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수라고 합니다. 지금 약 2년 됐습니다. 오늘 룩에 약간 컨셉이 있다면 어떤 컨셉이? 오늘 룩은 비즈니스 캐주얼의 아메카지 한 스푼 추가한 룩입니다. 아우터로는 바버의 퀴팅 자켓을 입어봤고요. 그리고 상의는 버즈릭슨의 샴브레이 셔츠로 저는 룩을 구성해봤고 팬츠는 오어슬로우사의 퍼팅 팬츠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락포트의 로퍼 제품입니다. 가장 애정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퍼티그 팬츠를 가장 애정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어떤 아이템이랑도 잘 매치가 되는 굿박 같은 템이라서 저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에이징이 좀 돼도 빈티지스러운 멋이 좀 있고 입을수록 브랜드의 색깔이나 무드가 저 잘 드러나는 아이템이라 저도 이거 한 3년 정도 입었는데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입니다. 오늘 입으신 옷 혹시 갤러리아에서 구매한 제품이 있을까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제가 갤러리아 몰에서 할인할 때 구매를 했는데 우선은 깔창 쿠션이 되게 푹신해서 발이 편안하고 생각보다 되게 발볼이 넓게 나와서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평소에 일할 때 발이 좀 편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갑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요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생로랑의 카드 지갑이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쓴 지 한 6년 정도 됐고
6년 전에 제가 사이판 갔을 때 면세점에서 산 지갑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포켓이 되게 많아서 수납 공간도 많고 또 안쪽에 이렇게 여시면은 현금이나 명함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서 제가 되게 편안하게 애용하고 있는 지갑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특정 브랜드라기보다는 G3494 옴무라는 편집샵을 저희 갤러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제품들은 뭐 행사 때나 뭐 특히 상품권이나 이런 사은행사를 잘 이용하면은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 494 남성에 있는 바잉하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저는 괜찮아서 저도 몰래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꼽자면은 494 옴무에 바잉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